아침부터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되게 인력 시장 나갈 것 같지 않아? 오늘은 웬일인지 둘다 일찍 깨버려서 출출함을 달래기 위해 라면을 끓여 먹는 중입니다. 아, 나 방학 이후로 생활 패턴이 완전 바뀌어버려가지고. 지금 계약한 지 일주일 됐어요. 그러게 벌써? 시간 진짜 빠르다. 방학 벌써 끝났다고 놀랄 일이 아니야. 이제 9월이잖아. 9, 10, 11, 12, 와. 4달 뒤면 나 30살이야. 이게 나이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살았다 생각했는데 막상 20대의 마지막이 코앞으로 다가오니 씁쓸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20대 마지막 바다여행. 오늘 좀 꾸미고 등교시켜주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 아니야? 모르는 사람이 웬 점점이를 등교를 시켜줘. 그리고 마지막 꾸밀 수 있는 20대잖아. 마지막 20대에 대한 뭐가 있긴 한가 봐. 이제 4달 뒤면은 꾸민 20대가 아니고 꾸민 30대가 되잖아. 이게 어감이 다르다니까. 그래, 좀 많이 좀 꾸미고 다녀야겠다. 나 오늘 전기 면도기 안 쓰고 오랜만에 날 면도기 썼잖아. 부들부들하게? 애기야. 오, 이런 애기가 어딨어? 아무튼 우리 애기 매조미 등교를 배웅해주고 오늘의 목적지인 월미도를 향해 출발을 하려는데 날씨 한번 쳐봤는데 12시까지 비 오대? 아 진짜? 애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또 하필이면 비 예보가 떨어졌네요. 어머 뭐야. 좋아. 내려. 왜? 오늘 너의 특훈을 강행한다. 사실 오늘은 바다에 간다는 목적도 있지만 시내주행 원툴인 마네씨에게 고속도로를 운전시켜보려는 목적도 있었죠. 야, 월미도 2시간 걸리고 싶어? 그렇게 오래는 안 걸려. 걱정 마시고 고속도로 한번 타봐야지 이제. 아 고속도로 무섭단 말이야. 아이, 내려 내려 얼른. 자 출발해봅시다. 아, 나 또 오랜만에 해서 무섭네. 잠깐만. 자 오른쪽 깜빡이는 위로. 잠깐만 좀 이렇게 좀. 브레이크는 왼쪽. 그리고 내 정신 상태는 집에 두고 왔고 중립 상태로. 잠깐만 기다려봐. 후! 정신 차려. 오, 괜찮아. 안 돼? 자, 차온다 차온다. 후! 이거 생각보다 괜찮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 나도 아 운전 이러다가 30 먹으면은 뇌도 굳어가지고 잘 못할 것 같은데 하면서 해야지 해야지 생각하고 있었거든. 뇌는 지금 이미 굳어있고 손이 굳기 전에 해야 돼. 얘는 이미 굳었고라니. 야야야 라인이 왜 이래. 이거 라인이 라인 따라가면 돼요. 라인만 따라가면 돼. 어, 이상하게 갔어 라인을 지금. 지극히 정상적으로 갔어. 잘 갔어? 다행이다. 걱정 안 해. 집으로 안내할까요? 아니요. 야 불안한가 보다. 아따 도착을 했구만. 나 지금 칼에 있어 된 듯? 나 운전 실력 어떤데? 좀 멋있어 그건 모르겠고 됐나? 월미도까지 2시간 걸린 적은 처음이야. 이건 솔직히 차가 밀렸다 인정? 천천히 브레이크. 아 그쯤이야. 지금 2시간 운전한 사람한테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어! 벌벌 됐으면. 아니 다시 컷 다시. 삭신이 쑤신다야. 엉덩이가 아파? 아 완전. 원래 처음 운전하면 그래. 어우 야 바다가 칙칙한데? 그니까 저쪽에 여기서... 뭐 많다. 어 가보자. 어 그런 거 그런 거 사주도 한번 보자. 막 5,000원 주고 하는 애정운 이런 거 있잖아. 고양이도 깜짝 놀랐는데. 뭘 먹을까? 아가씨. 어, 예쁜 아가씨. 어서 오세요 아가씨지. 무슨 예쁜 아가씨요. 저 오락실 먼저 한번 가보자. 그래. 와, 재밌는 거 없을까? 펌프 좀 할 줄 아나? 해봤어 이거? 이렇게 갑작스레 펌프로 점수 내기를 하게 되었는데 예, 처참하게 발렸네요. 나름대로 전략까지 써가며 치졸하게 승부를 이어나가 봤지만 3대 0으로 완패했습니다. 갈매기 밥 들어가자. 뭔가 잘못됐어.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아마 오지 않을까 이러고? 그치, 봉지만 안 와. 이래도 안 와? 너 먹고 싶잖아. 좀 더 가까이 가봐. 이걸 보여줘야 되나 이렇게? 근데 새우깡을 던지기도 하던데. 던져봐 한번? 어 높이 던져봐. 그렇죠. 오! 올린다 올린다. 그래 그래 조금씩 온다 조금씩. 던져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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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자 간다. 그렇죠. 바다로 던진 거 아니야? 자, 오, 야, 많이 온다, 어, 온다. 엄청 와. 많이 와, 엄청 많이 와. 자, 먹으렴. 예. 이걸 들고 이렇게 던져.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자꾸 밑으로 떨어뜨리니까 애들이 날지는 않고 밑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나 싶긴 하네요. 그 뒤로도 여러 번 시도를 해봤지만 번번이 실패를 하고 비둘기 왜 사람 무서워하지도 않고. 이거 의도치 않게 비둘기들이랑만 친해지는 것 같아서 조금 스팟을 이동해보기로 했습니다. 여기 괜찮겠는데? 여기서 해볼까? 그럴까? 저 밑에 내려가면 되지 않을까? 아 내려가고 싶지가 않은데? 우와 갯강구가 너무 커. 어 갑자기 쥐다 쥐. 뭐겠냐고. 오 이걸 오네. 이 노래랑 되게 잘 어울리네. 그래 잡고 있어 차라리 잡고 있어. 오! 찝혔어? 어. 괜찮아? 재밌게 놀았다. 남은 건 못 먹을 것 같아. 갈매기 침 묻어. 그니까 갈매기 침 묻었어.
좋았다 좋았어. 이제 정리하고 데리러 가자. 아, 집에 갈 땐 내 운전할게. 네. 저 혹시 좀 숙면을 취해도 될까요? 아, 예예 예, 그러세요. 뻗었다 그냥 진짜. 그냥 뻗었어 그냥. 운전 쉽지 않네. 한 잔? 한 잔? 한잔 하자. 엄마 아빠가 엄마, 엄마 아빠 뭐 먹는 줄 알아? 갈매기 먹이 두고 왔어. 우리 집에도 새우깡 있는 거 알지? 내가 갈매기. 너 갈매기야? 예. 아빠가 갈매기 던지는 거 한번 잡아 먹어볼래? 어. 갈매기 잡아 던지는 거 먹어본다고? 뭐라고? 그랬어 내가? 아빠! 던진다 이거. 헛! 아빠! 나 먹어볼래. 받아 먹어볼래. 우리 저 뭐야? 저 뭐야? 저 뭐야? 화합! 화합이 아니고 호흡 뭐야? 둘. 아빠 혓바닥을 해. 오! 와 우리 와 나이스 나이스 호흡. 엄마 너는 아 아까워 아까워 내가 앞으로 가면 엄마는 뒤로 해줄게. 이따가 엄마 아빠의 일용할 술 한 잔 될 거기 때문에 혀 한 번씩 다 묻었던 거 알지? 일단 여기 바닥 좀 닦아야겠다. 안녕하세요 엄마 쭈미입니다. 제가 한번 처음을 쳐볼 건데요. 자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잠깐 엄마 다시 매주미가 없는데 그거는 지금 옆집 친구네 집에 매주미를 뺏겨버려가지고 초대를 받았어요. 급초대. 근데 족발에 지금 밥 먹고 있대. 아 진짜? 우리보다 더 잘 먹는 거 아니야? 그니까 자 이제 오늘 뭐 소개해드리자면은 이건 이제 4일 전에 샀던 새우 이거 괜찮나 싶어가지고 구워 먹으려고 하고 있고요. 이건 뭐 참미너랍니다. 오, 이 시려. 새우 먹기가 좀 겁이 나긴 하는데 한번 뜯어봐야겠다. 근데 냄새는 안 났어. 먹을래? 맛있어? 어때? 상하진 않은 것 같지? 응, 상하진 않은 것 같아. 근데 아까 유성균을 먹어서 그런지 갑자기 속이 안 좋아지는 거야. 이 새우 시신을 보니까 너무 역해졌어. 그런 표현을 들어버리면 나도 역해져 버릴 것 같은데? 지금 네가 사살한 건데 네가 감수해야지. 짠. 고추 끼어든 거 봐. 오, 고추가 끼어있네. 맵다, 매워. 너 만약에 내가 임신하면 어떨 것 같아? 야, 뭐 좋지. 이제 진짜 검사는 해봐야지. 그래. 난 시없는 수박인데. O형은 혈액형 다 나올 수 있나? AB형은 안 되지? 나올 수 있는 걸로 아는데, A형. 아니야, 아니야. O형 B형 만나면 O형이랑 B형밖에 없나? O형은 언제 그 유튜브 쇼츠로 봤거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사실이 딱 나왔을 때 쇼츠에서 봤거든 보다는 아 그거 책에서 봤거든이 좀 더 신빙성이 있어버리는. 아 이제 늦었어. 아 무슨 쇼츠요. 아 책에서 봤다고 할걸. 늦었어. 그럼 좀 더 지혜로워 보일 텐데. 근데 책에서 본 것도 웃기지 않아 좀? 그래도 신빙성이 있잖아. 어? 그런 책이 있어요? 아 있어요. 그 유미의 세포들이라고. 유미의 세포들. 센스쟁이. 멀미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응 맞아 또 갈 것 같아. 5시에 막 일어나가지고 왁 정한 거긴 한데 나쁘지 않았다. 아무튼 오늘도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